오늘날 백성을 다스릴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아니한가? 이쯤부터 아래 것도 꺼져. 도적질 안 한 놈이 없어다. 아, 나는 빙신이란데? 네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. 인디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란 일 하는 놈들은 겉보다 더 진한 게 몰라? 아주 다 같이 대급박 지들고 큰 장 볼 때가 왔는가 보다. 네가 그 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. 나리, 그간 무고하신 게라. 잡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했건만 네 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. 지아비에게 금수만도 못한 지급을 받고 자라는 놈들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? 이번 장의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. 그 흉측한 말이 몸에서 떼어주고 누가 저승길로 갈란지는 붙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?